그렇게 많이 넣는 거는 중국이 진짜 많이 넣지 않아요? 그렇죠. 거기서 우리도 영향받은 거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요리를 이렇게 먹는가 보다 이제 그러면서 생각하고 갔다가 정말 그렇게 맛없을 줄은. 이렇게 생으로 돼 있는 게좀 조리하다 만거 같고. 그죠. 아, 나 진짜 먹물 파스타랑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뭐였었냐면 저기 달팽이 요리. 프랑스에서 하는 가면 먹어야지. 달팽이 요리. 뭐였지 그거? 뭐 우리 그게 얼터에고였나? 아닌데 뭐라고 하던데 그거? 우리 그거 이제 8개가 나왔는데 달팽이 요리하니까 이제 신기하잖아 이게. 그거 안에 그 초록색 그거 들어가 있고 그거 말하신 거죠? 그거 맞아 뭐 맞아. 녹지 않아요? 저 그거 먹다 토하는 줄 알았는데. 아니 보니까 실제로 나온 비주얼이 고등 큰 거, 고등 대짜. 야, 이거 조리하다 망고 아니냐? 찜기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? 이러고. 그러니까 뭐 포크 같은 거 넣어서 쿡 꼽아갖고 빙글빙글 돌려서 빼야 한다고 이렇게. 빼보니까 고등 다슬기하고 똑같아. 사이즈 커진 다슬기에 뭐 이런 거. 그래서 먹으면서 아 이거 8개가 다예요? 그래서 저기 한국 수산시장이 더 싸고 진짜 진짜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그거 먹고 야 씨, 현지 음식이 이런 거였구나 이러면서. 그러니까 육개장 사발려를 더 진짜. 먹어야 하고 불닭소스를 들고 가서 중화를 시켜서 해서 먹어야 하고. 우리가 참잘 먹고 잘 살았네 이런 생각이. 제 튼튼하게 먹고 사는 것 같아요. 그니까요. 말 그대로.